전문가 연결해서 오늘의 분석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좀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 모습인데요. 자, 오늘 어떤 섹터들이 먼저 주목이 됐었나요? 네, 일단 오늘도 이 곡물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일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항구 봉쇄로 7월 곡물 재앙이 닥칠 것을 전망했었는데요. 관련주인 뭐 이지바이오나 팜스토리 한탁 등이 장주의 강세를 보였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현재 곡물이 2,200만 톤 저장고에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곡물이 필요한 국제 시장에 제때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주요 자원의 공급난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까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자원주들은 이제 시장에서 당분간 주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원주 안에서도 지금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순환매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자원주 안에서도 이 분위기를 타면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 오후장에는 좀 어떤 종목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팡단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력 생산의 중장비용 부품으로 굴삭기라든지 도저와 같이 이 건설 중장부의 하부 주행체를 구성하는 부품을 판매를 하고 좀 제조를 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86.7%가량 증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볼보 건설 기계 코리아나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이 전체 매출에서 지금 수출 비중 한 70% 정도 좀 해당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던 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 기계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했었는데 작년 2분기부터는 본격화된 경기 부양 책에 대한 영향에 동사로 직접적인 수혜를 좀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수출 2위 국가로 이 3월간 굴삭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까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택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신규 주택 허가 그리고 착공 건수가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기반 시설과 그리고 인프라 투자도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굴삭기 가동 시간이 지난해 11월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 국내 건설기계 3사가 모두 판가를 올려도 북미를 비롯해서 선진국 매출이 최대 50%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서 주요 건설 중장비 업체들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수가의 경우 6,150원에서 6,200원 사이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순저가는 5,800원, 목표가는 6,8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